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새로운 곳에서는 지금까지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전혀 새로운 나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자기 자신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더 나은 세상에서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가족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산다. 멋지죠? 그런데 와서 살아보시니 새로워졌나요?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민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버리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 직장과 경력을 버리세요. 자부심 만빵 돋는 전 직장과 경력은 이력서에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지도 않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랑하듯 한국에서 삼성 다녔네, 현대 다녔네, 또는 스카이 나왔네, 거품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멀리 떠나오신 분들이 왜 자꾸 과거를 자랑삼아 앞세우시나요? 이곳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전 직장과 경력을 만날 때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하며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알겠지만 자신의 마음에서조차 과거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새 출발은커녕 자기 자신의 과거에 갇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말입니다. 아니, 삼성에서 일했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떠났던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민 간 뉴질랜드가, 호주가, 영국이, 미국이 서서히 지옥같이 되어버릴 겁니다. 둘째, 허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착한 교민들은 이미 오래전 온갖 비자를 다 경험하고 신분적으로 불안했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낸 그 힘든 시간을 지나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은 좀 틀리더라도 영주권 받는 것에 실패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다 겪었다는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죠. 이런 교민들에게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굉장히 쿨합니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쿨하게 떠나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민들이 우와 멋지다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은 자신과 가족 전체의 운명을 건 도전이기 때문에 말처럼 그렇게 쿨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되레 쿨하지 못하게 온갖 불법, 탈법, 이민 방법을 모두 알아보며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돈 자랑도 그만하시고요. 이민 오신 분들은 대개 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황금 황소 한두 마리는 다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리하면 이곳에서 집 두 채 정도는 사고도 남겠어요. 이러시던 분들이 불과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생활비 다 떨어져 간다며 한국 유학생 홈스테이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셋째,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년이 된 우리가 새로운 사회 문화 질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한국식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분은 한국은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현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사회 시스템이 훨씬 공정하고 스트레스도 적으며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게 된 사고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도 나이 앞세우고 편견과 차별에 가득한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넷째, 조급증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처럼 무엇이든지 빨리 해결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모두가 필요에 찌든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인터넷을 신청해도 하세월이고 인터넷 주문으로 물건을 사도 3-4일 안에 도착했다면 빨리 온 겁니다. 한국처럼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더딘 시스템의 우라통을 터뜨리면 자신의 마음만 상하게 되고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불평만 달고 살게 됩니다. 조급해지고 답답하면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면서 폭발하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죠.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은행을 갔는데 대기 번호표도 없이 하염없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도 우라가 치밉니다. 더구나 은행 직원들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도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고객을 붙잡고 개인사 얘기까지 하면서 하하호호 잡담까지 나누죠. 우라가 치밀어 저 혼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집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짜증도 사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천천히 설명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일인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 성질이 급해서 그걸 못 참고 아이에게 짜증을 낼 뿐인 겁니다. 이곳의 엄마 아빠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회사에서도 화낼 일이 하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뿐 일을 왜 이따위로 처리했냐, 정신은 집에 두고 왔냐, 뭐 이런 따위의 모욕과 함께 화내는 일은 이곳 뉴질랜드 회사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좀 유별나게 사람들이 좋은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입사한 한 중년의 백인 여직원조차 와, 이 회사 직원들처럼 친절한 사람들은 처음 봐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험한 세 곳의 회사들과 다른 협력사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좀처럼 화내지 않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웃으며 일합니다. 아 참,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 회사는 예외로 칩니다. 오늘은 이민 생활을 하기에 앞서 한국에 버리고 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을 벗어나 행복하게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묵은 자신의 생각과 빛나는 계급장은 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새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파파홍의 이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